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변에 둘러보면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이라고는 해도 뭐 이전처럼 그런 분위기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금의 상황이 잘 해결되면서 다음 설날에는 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고요. 금일 카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골목상권 침해 및 독과점 논란으로 인해서 이 불거졌던 규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악재가 또 이어지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카카오 엔터는 저작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여러 진통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이번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맞고 이로 인한 부진한 주가 흐름을 그대로 내가 감내를 하면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피할 것인지는 성향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규제 우려감이 유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당장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폭풍을 내가 굳이 맞서기보다는 잠시 몸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석 이후에 이 연휴로 인한 변동성이 시장의 조정세를 좀 나타냈었고 이후에 시장이 통상적으로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포인트들을 좀 봐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카카오에 대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이전처럼 마냥 그 고성장할 거야. 카카오 계속해서 실적 늘어나고 좋겠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이전처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시장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반복이 되는 게 지금 상황이죠. 지금의 이 상황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뭐 수소, 원자력, 반도체 등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실적 기반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들의 순환이 좀 나타나고 뭐 정치 테마라든지 뭐 신약 개발 이런 이슈로 인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죠. 카카오는 이전에 나타났었던 이때 이 상승 과정에서는 이런 섹터들의 뭐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다소 좀 동떨어져 있는 상태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탕이 되면서 독자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좀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6월 24일 이날은 여러 이 공매도와 더불어서 직전에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한 번에 같이 출회가 되었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인식이 이때 1차적으로 아 그동안 상승이 좀 너무 과했나? 라는 인식이 새롭게 좀 생겨났고 이전처럼 마냥 뭐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눌렸으니까 뭐 매수해야지 뭐 카카오 앞으로도 좀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과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좀 이번 조정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감들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한데 이렇게 뒤섞인 우려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런 물량 소화 과정 우리가 흔히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뒤이어서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죠. 이 흐름들이. 그렇게 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규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세를 거치면서 위드 코로나의 언급과 함께 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를 찾아가려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카카오 역시 다시금 좀 상방에 대한 흐름을 다져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8일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우려감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났죠.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조정 시기에는 단순히 공매도와 차익 실현으로 인한 물량 출회가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그간에 이전에 있었던 막연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희석된 줄어든 정도라면은 이번 2차 조정은 규제라는 우려감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악재로 인해서 나타난 조정이고 그 악재가 당장 해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의 조정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하락세가 언제 그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내가 정말 좋게 보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늘 부정적인 상황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늘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카카오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후에는 다시 더욱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 당장 힘든 시기를 굳이 붙들고 내가 감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우려감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서서히 이전에 이 정상적이었던 시장으로 회귀를 하게 될 테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보통 이 통계적으로 명절 연휴 직전에 일주일가량 시장이 빠지고 명절이 지나고 이후에 한 달여간은 좀 상승세 회복세를 좀 나타내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당장 카카오가 무언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지금 현재 카카오에게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10월에 진행이 되죠. 이 10월 좀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굳이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내가 목을 메고 기식이 좀 버티기보다는 잠시나마 좀 다른 매매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연휴 이후에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좀 가져가 줄 때 그것을 마냥 보고만 있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떻게라도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카카오를 둘러싼 지금의 우려감은 한동안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이 우려감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전에 NC소프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지만 피해야 하는 상황, 종목은 있다라고요. 카카오가 지금은 그 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주주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상황에서 좀 최선의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남은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